입니다. 세모 지우입니다. 세모 희어입니다. 아, 이런 게 저희 이제 이걸로 하고 계잖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작년에 2022 신조어 퀴즈를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새롭게 2022 신조어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문제를 여러 개 준비해왔는데 저 진짜 들어본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. 저는 이제 신세대이기 때문에 신조어를 좀 많이 하고 저는 건희님보다 약간 어리기 때문에 제가 좀 조금 낫지 않을까. 아, 그럼 경쟁하는 건가요? 비호님이 문제를 주시고 둘이 맞추는 거예요.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Let's go! Let's go! 난이도가 하랑 상이 있는데 하부터 해볼게요. 첫 번째, 갑생.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. 갓생은 이제 너무 쉬우니까 아 모르시는 것 같은데? 모르시는 것 같아요? 아니 갓생 모르세요 여러분. 잠시 설명해 보세요. 갓생 이제 그거죠. 뭔가 맨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에 네. 아 나 이제부터 갓생 산다 이런 말이잖아요. 네. 맞죠? 이렇게 앞으로 좀 잘 살아보겠다 이런 네. 이런 느낌. 네. 갓 네. 플러스 인생. 맞아요. 갓 플러스 인생이 줄임말인데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이나 뭐 이런 데서 소소한 성취감을 얻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. 두 번째, 켈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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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의 아이야, 켈? 아. 아이, 켈. 켈박? 켈? 켈로 다 시작하는 단어가 있나? 켈? 야, 막 던져보세요. 켈로그? 켈로그. 야 이거 피피해라 맞다 피피해라 걔는 밥빵 맛있다 이런 거 같아. 켈린더? 켈린더 같은데? 켈린더죠? 켈박 켈박 켈린더 박 켈린더 박 켈린더는 맞아요? 네 맞아요. 켈린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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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서 박수 치고 막 아, 그런 거 아니지? 아, 그런 거 아니잖아. 그런 거 아니잖아. 그런 거 아니잖아. 박수 박수 그런 거 아니잖아. 박으로 시작되는 단어라고 다 던져 보세요. 단어가 맞아요 일단. 네네. 켈린더랑 그 다음에 단어가 네, 맞아요. 박자. 켈린더 박자. 켈린더의 박자. 켈린더의 박자가 박자입니까? 아니 그 박아보차 이런. 아 근데 막 켈린더 박제. 어 맞아요 맞아요. 아, 인정했습니다. 쩔어 난다고 생각 못했는데. 아, 이제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이 있으면 캘린더에 박제시켜놓는 거 이런 거거든요. 이걸 박제. 실제로 쓰는 말인가요? 나 캘박 한다? 저는 이렇게. 몰라요. 저도 처음 들어봤긴 한데 요즘 사람들이 쓴다 이런 걸 써먹고 캘박 촬영 캘박 오늘 촬영 캘박 캘박 자, 세 번째 전매출. 이건 너무 쉽죠? 아, 이건... 근데 원래 나 몰랐는데 며칠 전에 타를 알았어요. 오늘 전매출 이렇게. 어 혹시 권희님 모르시나요? 아 알죠. 저매추 저매추. 오또 좀 아시네요. 아매추 금매추. 아매추 금매추. 아 브런치 매추죠. 아이고 이런 거 안 써요. 저 이런 거. 금매추. 네, 아, 이런 거 많이 쓰지 않나? 네. 브런치 매추죠. 금매추. 그러면 네 번째. 구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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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잖아요. 구찌. 그. 뭐. 아바리. 아, 이런 거. 아, 줄임말이에요. 아, 줄임말이요? 구, 구찌. 응. 네 글자. 네. 구강. 구찌. 취사? 뭐. 힌트 없나요? 구찌. 힌트. 세종인 여러분. 구찌 하지 마세요. 양치 잘하라는 소리 아니에요? 양치 잘하라는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. 취하지 마세요. 너무 큰 힌트였는데? 맞죠? 취하지 마세요. 유튜브 관련된 거 같아요. 정답! 구독! 구독 취소! 이렇게 맞춰 보시네요. 구독 취소. 아 이거 알고 있었죠? 알고 있었죠? 저는 구취하면 안 되죠. 알겠습니다. 구취하면 안 돼요. 다섯 번째 아직까지 난이도 하나예요. 아. 이게 마지막 난이도 하나 문제인데 웃, 안 웃. 웃어도 안 웃은 거다? 아... 웃겨도 안 웃는다. 비슷한데? 비슷한데 웃긴 듯안 웃긴 듯? 어?
맞아요. 웃겨도 안 웃겨 일 줄임말이라고 하네요. 그게 왜 쓰는 거예요? 약간 웃기지만 슬픈 상황? 아, 웃픈 상황? 아. 옛날에 웃픈이라는 말이요. 네, 예, 비슷한 거 같아요. 자, 난이도 상으로 가볼까요? 자, 수불제. 스불제? 네, 스불. 스불? 네, 어이. 아이, 아이. 스불제? 스불제. 나 이렇게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? 먹을 거, 먹을 거 막, 먹을 거 막 스파게티 불고기 뭐 이런 거 진짜 맞아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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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배고파가지고 먹을 거밖에 생각이 키워드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키워드요? 아 관련된 아, 관련된 거. 힌트를 어떤 거, 아, 어떤 거랑 관련된 거 본인이 초래한게 너무 큰 힌트 안 나? 본인이 초래한 아, 절대 모르겠네 내가 뭘 했는데? 스불제? 아 스불제 아 스불제야? 자기가 한 행동? 네 스가 진짜 모르겠어 스타벅스? 스타벅스? 뭐지? 스위스 진짜? 하나만 알려주면 스, 스가 잘 몰라 스위스 스위스 잠깐만 말했죠 본인이 스스로! 스스로! 네. 불! 불러온 제안! 오! 와! 너무 와 이런 말을 왜 쓰는 거야? 너무 어려워 이거 실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? 스불 아 이거 저희 중에는 없겠죠 이제 밑에 어린 친구들 아, 있어요 저희 다 그 다음 문제는 식집사 식집사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식집사? 그러니까 이거 음식 계속 갖다주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? 식집사 아, 아니에요?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네 집사랑 아 집사는 맞는데 어. 식이 다른 뜻? 식이 다른 줄임말이에요 아픈 집사 식집사 이런 집사 아 식집사 S-I-C-K 집사 식집사 보통 집사 이제 고양이 키우는다 네 뭘 키우는 거 너무 큰 힌트를 줬다 식으로 식 음식 키우는 집사 음식을 이제 막 식물 집사? 맞아요 맞아요 내가 식물 집사 식물 키우는 사람들 그럼 그럼 고양이 집사 고집사예요 그런 식으로 개집사 개집사 그렇게 전 거북이 키우는데 저 거집사 거집사 집사 자 그다음에 이번엔 토성이에요 아 근데 너무 쉽으면 좀 쉬운 것 같은데 빨리 하는 게 유리하겠네 지읒 정보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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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보점유 아 이건 알죠 다들 이렇게 쉽게 맞죠?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? 그냥 뭐 이제 뭐 제품이나 뭐 이런 게 서비스 필요한 거 있으면 정보점유 이렇게 그 댓글에다 정보점유 그러니까 그 정보점유를 타이핑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나는 그 초성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차라리 막 읽은 대로 하는 게 낫지 지읒 어렵다 정보점유 그 다음은 알 잘 딱 이건 알아요. 이거는 너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. 나만 몰랐던 거야? 이거 알죠. 저 방송국 그 생활할 때 항상 이 말 많이 했어요. 이 말 언제 쓰세요? 알잘 딱 깔끔하게. 뭐 시킬 때. 뭐 해달라고 할 때. 맞아 맞아. 맞아. 네. 아 알아서 잘해라. 아,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이렇게. 전혀 모르시는 거 같아요. 몰라서 저는 난이도 상에 넣었어요. 아. 많이 쓰는 말인데 말 알 잘 딱 깔끔하게. 네 오늘 그래서 이분이 신조어 퀴즈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? 오늘 이렇게 신조어 사용해서 말해주세요 오늘 배운 거 세종의 분들 이제 구치 하지 마시고 구할 족대 족대 구할 족대 구할 여러분 하나 둘 셋 족대 걸로 먹어볼게요 세종 형님 하나 둘 셋 족대 구할